심판님께서 비디오 리뷰를 요청했다고 알려드렸고 두 개 세트당 두 개씩 비디오 리뷰 네. 갑니다. 만약에 잘못했을 경우는 한 개가 소멸되는 거죠. 한 개가 소멸되고 맞을 경우는 그대로 유지되고 그런 식으로 비디오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사람의 전적이 어떻게 되나요? 예? 두 개 세트에 두 개 두 사람 전적이 낮은 누나 마이크 안 나. 왜 자꾸 마이크가 안 들린다 그러죠? 아, 양쪽 귀 양쪽으로 꽂으셔야 돼요. 한쪽은 남자, 한쪽은 여자 목소리. 마이크가 두 개라서 그 이어폰에서는 한쪽은 한쪽씩밖에 안 들리니까요. 이어폰을 양쪽으로 다 꽂으셔야 돼요. 김단이면 이거 김종택이잖아. 네, 종택이 형. 네. 지금 여행 중인데 지금 딸내미 걸로 지금. 아, 그렇구나. 어디 갔어요, 종택이? 여행, 가족 여행. 아, 그래요? 허벅지 지난번에 부상. 그러니까 막 다쳤다고 또 그러더라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뒤에는 못 나갔나봐. 안타깝네요. 네. 직지배가 기다리고 있는데. 러브월. 자, 남자 사강 시작했습니다. 이상진 선수 서브로 시작합니다. 제가 뭐 다른 대회에서 이상진 선수랑 조재규 선수가 만난 걸 보지는 못했는데 용인시에서 아마 만났을 때 그때도 이상진 선수가 이긴 걸로 이겼어요. 알고 있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저기 최강자전 네. 때도 이상진 선수가 이긴 걸로 다 끝까지 살립니다. 자, 들어 아. 와, 야, 수비도 좋고 공격도 좋고 두 사람 다. 와, 속았어요 이번에, 그죠? 이상진 선수가 수비도 뭐 수준급이라서. 그렇죠. 예. 자, 현금이 걸려 있는 남자 마스터 분. 네. 자, 현금 용돈 따로 왔대요. 용돈 따로요. 용돈 회사도 많이 줄 텐데. 데이터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자 만나면 돈이 그렇게 많이 든답니다. 와, 보스트. 자, 초반부터 공격을 이어나갑니다. 진상 안녕. 낮은 누나, 후서평, 동사명님 안녕하세요. 다 안녕해. 자, 박주경 씨 감사합니다. 자, 렛. 네. 자, 자, 비디오 리뷰를 지금 권하고 있는데 할 건가요? 안 돼, 늦었어요. 늦었어. 안 늦었나? 하겠대요. 늦었을 것 같은데. 밴드로 가봐, 밴드. 됐다. 보였는데 여기 이상. 자, 지금 제 뒤로는 우리 저기 정기용 선수가 지금 와서 같이 국제 심판 네 왔습니다. 이 다음 상황 자, 이 다음 상황에서 자 레시죠. 네, 레시입니다. 저도 렛 콜하겠습니다. 자, 셋 다 재미를 위해서 이상진 선수가 비디오 리뷰권 하나 네 2대 0이죠. 자, 서브권 다시 가져갑니다. 자, 레시입니다. 보시고 계신 분도 넷이 아니냐. 네, 네. 정현도 님도 넷이라고. 그냥 한번 재미삼아 한번 네. 이상기 선수가 한번 써본 것 같습니다. 아, 자. 저는 보는 저희도 지금 숨죽여서 네, 저희도 지금 뭐라고 네, 말을 못하고 네. 네. 게임이 너무 집중해 몰입해, 네. 몰입해버렸네요. 아, 지금 주심에는 아. 서동삼 전무님 네, 전무이사님 네, 전무이사님과 자, 부심에는 우리 정기용 선수가 같이 네, 네 이거 자, 스트로크죠. 네, 스트로크
자, 굉장히 둘 다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또 4강이고 그러니까 예민할 수 있어서. 지금 넬리가 자, 스트로크. 자, 이럴 때는 저기 우리 조재걸 선수도 한번 비디오 리뷰를 할 필요도 있는데. 네, 본인 인정하는 거죠? 인정하는 건가요? 네, 인정하는 거죠. 아, 자, 오십니다. 좀 팽팽한 경기라서 뭐라고 중간에 끼어들지 못하고 숨지게서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네. 와, 나덥이었죠? 나덥. 자, 좋네요 드롭이. 좋은데요? 뭐. 이상규 선수 크로스. 자, 6대 1 상황입니다. 초반부터 굉장히 몰아붙이고 있어요. 아, 7대 1 상황 되나요? 7대 1. 아, 찬스를 놓치지 않네요. 확실하네요, 확실히. 야, 보는 눈 같네. 두 사람 둘 다 동시에 스트로크를 외치네요. 네. 네, 둘이 나뉘면 우리가 해주면 되나요? 그렇죠. 저희가 집중을 하면 되는 거죠. 네, 확실히 이 경기에 저희가 뭐 이렇게 이렇다 저렇다 말하러 끼어들기가 조심스럽네요. 아, 빠지지 않아. 이상희 선수 실수. 네, 실수가 났죠? 네. 팀보드 위에 맞았네요. 자, 현재 99명. 자, 100명 넘어갑시다. 들어오세요. 이 다음 경기는 송일환 선수 경기죠? 네. 네, 김성태 선수와. 네, 네. 김성태 선수 아까 정규 선수와 엄청나게 혈전을 벌여서 아주 징글징글하게 치고. 네, 저는 두 사람 얼굴 피나는 줄 알았어요, 보러 갔다가. 아, 근데 두 사람이, 두 선수가 경기에서 자주 만나네. 자, 흑빛이 되는, 흑빛이, 얼굴이 흑빛이었어요, 네. 두 선수가. 네. 제가 아까 봤는데, 노래. 자. 아니, 심판이 동시에, 두 심판이 동시에 노래를 외쳤습니다. 아, 드롭 아주 좋았습니다. 보이지 않게 몸 앞에서 가리는 드롭.
우린 조용히 있어도. 우리 한 말 안 했어. 네. 우리 한 말 안 했어. 아, 두 사람이 똑같이. 자. 네. CD 그룹은 이번 대회는 중계가 없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CD 그룹은 중계가 없습니다. CD 그룹은 직관 하셔야 되는데. 용인 실내체육관에서 지금 게임이 한창일 거예요. 가까운 데 계시면 그쪽으로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와, 아. 좋았는데. 자, 이상진 선수 속아서 지금 뒤로 빠졌거든요. 네. 자, 네, 다운이 됐네요. 이상진 선수 왼손잡인데. 네. 아, 그렇죠. 근데 왼손잡이라도 포핸드, 백핸드에 상관없이 공을 다 잘 빼고 잘 받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네. 결국은 조준호 선수도 그치, 약점이 쪽으로 보이기 빼야 된다면 자기 네네. 백핸드 쪽에서 이제 보내야 되는 거라. 그렇죠. 백핸드가 밀리면은 뭐 방법이 없죠. 쉽게 놔주질 않네요, 주대걸 선수. 자, 초반에 약간 게임이 안 풀리는 듯 했는데 많이 따라왔어요. 네, 지금. 쉽게 놔주지 않습니다. 네. 자, 두 사람 다 두 심판이 다 레슬렛을 외쳤네요. 제가 제일 궁금한 건 이상진 선수와 김성태 선수가 만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죠. 네. 궁금하긴 합니다. 궁금합니다. 아직 두 사람이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나요? 아, 모르겠어요. 제가 지난 제가 알기로는 만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상진 선수랑. 아, 그런가요? 네. 아직 여기 용인대에서도 못 만났었나요? 지난번 그 김성태 선수가 기량이 최근 들어 많이 올라왔기 네. 때문에. 아무튼 궁금합니다. 네. 아. 와, 드라이브 잘 뺐어요. 라켓이 걸렸어요. 자, 비디오 리뷰 가나요? 비디오 리뷰 가나요? 하나, 두 개. 자, 신중하게 비디오 리뷰 다시 갑니다. 자. 자, 아직 주대걸 선수는 비디오 리뷰 한 번도 안 썼죠? 아. 자, 다 썼습니다 이제. 썼어. 자, 아 저기 용인대회에서 한번 만난 적이 있다네요. 네, 맞아요. 지난번에 아마 그 리그전으로인가 한번 했을 때 아마 친 적이 있을 겁니다. 아, 상진이가 결승에서 네. 이겼다고 우리 네. 김소은 분이. 아, 그렇군요. 네. 그래. 아, 스트로크. 자, 비디오 리뷰 할 수 없어요, 지금 상황은. 이상진 선수 이제 비디오 리뷰 다 썼죠. 아, 조직을 선수 다 따라왔습니다. 자, 그 봐요. 쉽게 놔주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자, 여기서 큽니다. 자, 이 포인트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조재호 선수 실수. 아.
실수가 나왔어요. 자, 1세트를 이상진 선수가 가져가느냐, 조재걸 선수가 다시 붙잡고. 비디오 리뷰 갈까요? 자, 정말 잘 치네요, 두 선수. 저희 조용하잖아요, 지금. 네. 경기 집중해서 보시라고. 쓸데없는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 지금 보면 저쪽은 어느 정도 지금 진행되죠? 용인 실내? 저기는 옆에 자, 저기 우리 그 용인 실내 체육관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저 혹시 용인 실내 체육관에 나와 있는 연임순 특파원, 연임순 특파원 지금 어떻게 되고 지금 게임? 네, 두 선수 지금 다시 이제 2세트 들어왔습니다. 이상진 선수 치는 거를 보면은 아 이게 발에 뭐 근육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근데 말랐죠. 네, 스윙 스피드가 굉장히 빠르고. 이상진 선수 라켓 저 예전부터 헤드 라켓. 네. 이상진 선수가 저 라켓 못 쓰죠. 네, 헤드만. 네. 씁니다. 원래 헤드 써 사람들은 헤드 그 손잡이 때문에. 네. 헤드만 씁니다. 자, 2세트 시작합니다. 네. 아, 1대 0. 1대 0. 자, 오파치님, 제거라 오벤이 응원하고 있다. 네. 이 오벤. 자. 제가 지금 저쪽 상황 잠시 보고 올게요. 예. 아, 이거 좀 또 실수가 나오네요. 남자 B조 4강 경기를 진행 중이네요. 네. 제가 조재걸 선수 그 최강자전 때 이상진 선수 치는 모습을 봤는데 그때는 좀 체력 소모가 심해서 뭐 결승전에서 좀 무기력하게 좀 지는 듯한 모습을 인상을 받았었는데 오늘은 확실히
그때가 좀 많이 다르고. 자, 오늘 네. 중재는 누구랑 있었죠? 예? 8강에서 누구랑 조재걸 선수가? 네. 조재걸 선수가 8강에서 이현석 선수를 만났죠. 아. 이현석 선수. 이상진 선수는 첫 번째 게임 9전승 올라와서 네. 아유. 자, 피하고 들어가는 상황에서 네. 라켓에 잠깐 스쳤는데 아. 실수. 자, 실수가 나오네요. 사실 결승까지 올라가서 결승을 치려면 상당한 체력과 정신력이 바탕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특히 남자 마스터브 경기는 몇 게임이 뭐 결승전과 네, 네. 3세트 풀로 가니까 자. 와, 잘 들어갔네요. 자, 낮게 깔리면서 벽에 완전히 붙어서 벽에 안 붙었네. 아, 보통 때 같으면은 이렇게 댓글에도 아, 오늘따라 해설이 조용하네요 뭐 이런 말도 올라올 지금 만한데 지금 다들 게임에 네.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도 지금 네. 게임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방해될까봐 자. 자, 두 선수 굉장히 렛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리 싸움이 치열하네요. 자, 노래. 공격을 선제 공격을 했는데 다운이 됐어요. 아니 우리가 방해될까봐 지금. 아, 다시 한번 안 속고 속지 않았어요. 아, 아. 두 선수 다 지금 보스 공격에서 실수를 하네요. 네, 두 선수 다 지금 포핸드거든요. 왜냐면 이상진 선수는 그렇죠. 왼손 선수고. 너무 받다 보면 날카롭게 하다 보면 두 선수 다 수비를 잘하니까 네 조금 아, 자 내렸어요. 날카롭게 가. 조재걸 선수 먼저 7대 6으로 한 점 다시 앞서 나갑니다. 아, 참 멋집니다 두 선수. 난 보면서 걱정돼. 제대로 결승 어떻게 칠 거야? 아니 그것보다 저는
내가 쟤들을 언제 한번 이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내 살아생전에. 아, 관리를 끊었으면 됐을까. 와, 치열합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여러분 채팅방에 좀 올려주세요. 아. 이상진 선수가 또 한 점 앞서가네요. 자, 다시 상황이 뒤집혔나요? 두 선수다 노렛을 선언했어요. 자, 어떻게 비디오 리뷰 갈까요? 비디오 리뷰 신청해. 한 세트에 두 개예요. 자, 조재걸 선수도 리뷰를 좀 활용을 하세요. 공이 자. 데다가 발리로, 아니 발리로 하기에는 빠졌어요. 자, 이상진 선수 하나 소멸하고 하나 남았습니다. 리뷰? 내가 저기 이거는 저 레프리 디시전이야. 리뷰 리뷰 해봐. 로비였어. 난 나도 보러 갔어. 나도 보러 갔는데. 아니 상진이가 지금 상진이가 지금 이거지? 아니 이거 아닌데. 어디 거야? 그 앞에서 봐야 돼. 여기 받았어. 업이야 업. 자, 그럼 어떻게 8대8 상황 9대8로 이상진 선수가 한 점 다시 앞서갑니다. 자. 아. 두 선수 다 물러날 수가 없어서. 아, 자, 9대9. 나오. 조재걸 선수 절대 쉽게 놔주질 않네요. 자, 여기서 이 포인트 이제 중요합니다. 배터리가 없어. 이거 이제 있어요, 케이블? 꽂으면 꺼질 수도 있는데. 자, 쫄깃쫄깃하죠. 자, 문인준 씨가 지금 의전 왜 노래신단가요? 근데 그건 조금 이따 저희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중요한 순간이라 경기 보시고 다시 설명 드릴게요.
치열합니다. 아, 백핸드 싸움. 이상진 선수 비디오 리뷰 하나 남았나요? 자, 비디오 리뷰 하나 더 가겠습니다. 이상진 선수. 자. 스트로크입니다. 자, 스트로크 맞네요. 자, 이제 비디오 리뷰 두 개 다 썼습니다. 자, 조정우. 상진아 완전 스트로크이다. 조정우도. 정우 오랜만이야. 자. 제가 볼 때는 이상진 선수 지금 힘들어가지고 잠깐 앉았다 이러는. 자, 판정에 불만 없다고 문을 열고 제스처를 취했네요. 아~, 아, 자 멋지게 샷이 들어가네요. 다시 테너리 됩니다. 자, 3세트를 가느냐, 여기서 끝나느냐. 오, 아, 아, 3세트 가네요. 자. 경기 재밌게 가고 있습니다. 자, 조경은 조시지만 화이팅. 아. 진상호 크크크 스트로크. 자, 제가 아까 이거 다시 말씀드린다 그랬어요. 인주님, 문인주님, 이전에 왜 노래신가요? 그거 아까 그 발리에서 뒤에서 그 돌아 나오지 않는 닉에서 죽었다고 먼저 말씀하셨고 심판들이 중간에는 네. 끊을 수 없이 먼저 빠졌어요 볼이. 볼이 먼저 빠졌고 네, 그래서 노래신다. 두 번째 바운드가 뒤에서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쫓아가도 치기 힘들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노렛을 줬습니다. 자, 지금 돌아가고 이거 괜찮은 건가요? 버터링 걸렸네요. 버터링. 버터링. 오랜만에 재밌는 거 하나 나왔어요. 아. 자, 우리 정호서 만화. 오랜만에 재밌는 거 하나. 버터링. 아, 슬럼프였습니다. 감을 잃었어요? 슬럼프였습니다. 아니, 게임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자, 우리. 게임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말 못하겠네. 말 못하고 있으니까 네. 지금이라도 빨리 떠들어요. 아, 하나 해드릴까요? 네. 아까 제가 걸조가 뭐냐고 물어봤잖아요. 걸어다니는 조각이라면서요. 네, 그 조각상인데 네. 그래서 이제 인터넷 그 뉴스 라디오에 나왔는데 네. 사람들이 문자로 사는데 그 뭐라고 나왔냐지. 걸음도 느린 조시 아저씨. 걸조? 아니면 걸어다니는 조영남. 자, 다들 재밌게 보고 계시죠? 김선미님, 와, 미나 들어왔네, 우리 예쁜 미나. 감탄이 걸러나네요, 와우. 그래, 맞아. 여기 현장에서 보면 또 더 재밌단다. 자, 그리고 경제도 들어왔구나. 상진님 화이팅. 경제야, 이번 대회 왜 안 나왔니? 경제 지금 일하느라 바쁜 것 같은데. 경제 요즘 회사 어떻게 되니? 아, 그렇구나. 경제 월급 탔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 어? 안 되겠네, 이것들. 지지. 자, 김선미 버터링 크크. 전영수님 실시간 처음 보는데 재밌네요. 그쵸? 재밌으시죠? 아직도. 자, 아직도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저희가 이 방송을 계속해서 하기 위해서 좋아요 구독이 꼭 필요합니다. 네, 또 심판 나왔네요. 자, 지금 계속 버터링이 걸려 있죠? 네, 버터링 걸려. 이게 아이패드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만약 갤럭시 노트, 갤럭시 패드, 그 갤럭시 무기였으면, 갤럭시 무기였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기죠. 지금 감을 많이 잃었어요. 슬럼프예요 지금? 한국말 어려워요. 사장님 나빠요. 아, 예. 사심 방송이 잠깐 죄송합니다. 사장님 나빠요. 베트남 갔다 와서 한국말을 잃었어요. 예, 됐습니다. 예. 아, 그렇죠. 김선민 씨. 그렇죠. 조개 걸 씨는 누구예요? 조개걸씨. 조개걸. 조개걸님.
자, 전영수님, 자 구독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처음 보시면 저, 눌러주세요. 네, 자. 그렇죠. 저 지난번에 원주 대회에서 신강수님 보고서는 조제골신 줄 알았어요. 멀리서 네, 보고서는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닮았죠, 엄청, 신강수님. 네, 네. 닮았어요. 네, 조개걸이 아닙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트. 마지막 세트. 시작합시다. 자, 한 게임이다 결승 같네요. 자, 남자 마스터 경기 시간이 많이 오버됩니다. 자, 어디 갔어요? 아, 그립감으로 갔다고 합니다. 네. 자, 우리 들어오죠. 옆에는 우리 지금 그 이대강 선수가 같이 게임을 보고 있네요. 대강님 허리는 좀 괜찮으세요? 네, 허리가 오늘 컨디션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것 때문에 조금 약간 좀 그렇죠. 아까 뛰는데 보니까 교수한테 그냥 아주 끌려. 자, 전영수님 항상 즐겨보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네, 이상희 선수 그립을 새로 갈고. 혹시 전영수님 네. 제가 아는 영수 아저씨세요? 탄천에? 아 그런가? 자 이제 또 저희는 묵은 모드로 묵은 수행으로 다시 관중 모드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들어가겠습니다. 자, 네, 3세트 조재근 선수의 서브로 시작합니다. 러볼. 아자 드롭 공격 성공합니다. 아 충주의 스컷이 낭인이시라네요. 자아좀 기다렸으면 어땠을까. 1대1 상황입니다. 레슬레. 자, 레상이고요. 두 선수 지금 저 상황에서 조재걸 선수가 지금 제 옆에는 이상진 선수 엄마인 신현아 선수 언니가 찔러가지고 제가 신현아 선수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선수가 아니죠. 신현아님 와 계십니다. 자, 아들 응원 한번 하시죠. 상진이 화이팅. 자, 엄마 응원하는데 상진아 힘내자. 아. 자, 비디오 리뷰 갈까요? 쌤쌤이, 예. 쌤쌤이 라켓을 걸려서. 조재근 선수 리커버리 엄청 좋습니다. 수비도 좋아야 되고 볼도 잘 봐야 되고 날카로운 공격도 이게 있어야지 포인트가 나네요. 와. 두 선수가 이번에는 조재근 선수가 속았어요. 완벽하게 속였네요. 몸에 걸리는 상황이 많이 나온다고 했는데 네네. 두 선수가 약간 드라이브 칠 때 좀 자세 그 포지션 잡는 게 좀 커서 네, 상대방이 들어갈 때 좀 많이 걸리는 그런 현상이 많이 나오죠. 발리 실수가 나오네요.
그렇죠. 두 사람 지금 샷이란 샷은 둘이서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아주 재밌습니다. 뭐 드라이브면 드라이브, 어. 뭐 보스트면 보스트, 로브, 뭐 드롭, 뭐 자, 모든 게 다 나오고 있어요. 지금 133명 시청 중이세요. 아, 구독, 좋아요. 늘었네요. 네, 구독, 늘었네요.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아, 야. 그리고 12월 8일, 9일 집집에 있습니다. 자, 지금 많이 들어와 계셔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려요. 4대2. 아. 조재우 선수 기술이 잘 걸리네요. 시시적절하게. 네. 아, 보는 저희들이 지금 조마조마하네요. 주재걸 선수가 한 점 앞서 나기 시작해요. 자, 두 선수 다 지금 체력적으로 굉장히 한계가 올 텐데, 자, 정신력으로 누가 좀 더 많이 버텨내나. 많이 쫓아왔어요. 역전했죠. 4대2 상황에서 5대4로 역전한 상황. 워낙 강하게 오다 보니까 밀렸어요, 밀렸어요. 자, 밀렸어요. 중심이 뒤로 빠졌네요. 공격이 다운이 돼서 자, 다시금 상황이 바뀌었나요? 아, 제 손에도 땀이 엄청 많이 납니다 지금. 왜 내가 치지도 않는데 이렇게 땀이 나지? 자, 보는 저희 굉장히 조마조마합니다. 지금 밖에서는 김성태 선수와 저기 송일환 선수가 지금 4강을 기다리고 있네요. 아, 빅게임이다 보니 한 게임 한 게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렇죠. 조재걸 선수가 지금 잡은 척. 아, 조재걸 선수 저런 모습 처음 봅니다. 잡은 척하면서 쳤다고 자기는. 잡은 척하면서 쳤다고 합니다. 자, 잡은 척하면서 쳤다고. 자, 인정해 달라고. 자. 아. 자, 경고 받았습니다. 경고. 잡은 척하면서 쳤다고. 자, 네. 아, 재밌었습니다. 아, 조재걸 선수. 아. 이상진 선수 7대5. 아, 지금 뭐 말하고 싶은 것 같은데.
예. 지금 140명 최다 시청. 오늘 최다 시청인 것 같은데 140명. 자, 저희 오랜만에 와서 아, 이상민 선수. 심판 두 분이서 한 분은 노렛을 선택하고 한 분은 자 어떻게 자 제이플 됩니다. 자, 갑니다. 빠졌잖아. 아, 뭐야, 갔는데 이미 죽었네. 죽었잖아. 네, 이 상황에서는 지금. 지금 봐봐. 여기서 부딪히는 상황에서 발을 먼저 발표. 걸렸어. 발이 걸렸네. 자, 걸렸기 때문에. 발이 걸렸네. 아니, 아까는 뒤에서 놈이 죽어서 레지라고요. 아니, 이거는 칠 수 있어. 자, 아까는 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이 걸린. 자, 저는 랩입니다. 자, 랩. 자. 자. 오케이. 우리가 지금 입을 닫고 있어요. 네, 너무 좋습니다. 네. 게임이 쫄깃쫄깃 조마조마. 와, 자 이런 멋진 샷 좋습니다. 와, 정말 멋지게 잘 들어갔네요. 그래 이렇게 멋지게 아 156명 자 지금 156명 자 저희 오랜만에 와서 다들 궁금해하셨나봐요. 200명 찍나요? 자 한번 가봅시다. 자 이 다음 경기 지금 김성태 선수와 송일환 선수가 지금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아. 아니요, 나인식스입니다. 자, 심판 저기 정신 차리시고요. 아, 자 들어갔는데, 자 두 선수 부상 없이 하시기 바래요. 자 게임이 격해질 수 있는데. 자, 이 갑자기 등판했습니다. 네. 갑자기 등판했습니다. 무방비 상태에서 딱 걸렸죠. 깜짝 놀랐어요. 그렇지. 뻔했죠. 아, 크로스가 너무 가운데로 몰렸네요. 들어갔네요.
드디어 매치볼인가요? 아, 조재걸 선수. 자, 주 선수다 정말 힘든 상황들이 지금 오고 있는데 자, 주 선수다 힘내시기 바래요. 발리 들어 맞지 그냥 들어갔네. 구석에 콕 박혔네요. 네. 야, 엄마는 애가 탑니다 밖에서. 엄마는 안 다치기를 더 바라겠죠. 네. 안 다치면서 이기기를 바라겠죠. 아. 정말 멋진 경기였습니다. 자, 마지막 샷이 다운이 되면서 이상진 선수가 10대 8로 네. 세트 스코어 2대 0으로 끝났습니다.